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링 도우미, 여러분의 감성 지킴이 김지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한 꿀잼 콘텐츠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우는 마봉 스타트! 사제, 브로커, 가짜 퇴마사에 이르기까지 무한 변신을 펼쳐온 강동원 씨가 이번엔 설계자로 돌아왔습니다. 보는 눈이 많을수록 사고를 믿을 사람도 많아지죠.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 모든 사고는 조작될 수 있어요. 최근의 타깃 역시 완벽하게 처리한 그는 새로운 의뢰를 받게 되고 의뢰 완료되었습니다. 영일의 타깃이 된 건 바로 모든 언론과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유력 인사. 타깃 이름은요? 주성직입니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의뢰지만 영일은 팀원들과 함께 이를 맡기로 결심하는데 진단부터 떼죠. 심플하게 죽이는 건 어때? 빠르게 달리는 차에선 사망률도 올라가지. 하지만 철저한 설계와 사전 준비를 거쳐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순간 변수가 발생하고 나를 노렸다. 과연 점점 드러나는 실체 속 설계자 영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조작된 청부살인이라는 참신한 소재의 신작 설계자. 그 자체만으로도 눈길을 끌지만 우선 강동원 씨의 연기 변신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이야. 냉철한 완벽주의자 영일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복잡한 감정 변화를 겪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발성 스타일까지 다르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포커페이스를 항상 유지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늘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설계자의 관람 포인트! 바로 연기파 배우들의 활약인데요. 설계자 영일의 팀원으로 베테랑 배우 이미숙 씨와 스크린 블루칩 이현욱, 또 탕준상 씨를 비롯해 네, 저희 그 승강부한 팀들은 진짜 뭘 설계하듯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리허설도 진짜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일을 지시하는 보험 전문가 역은 열일 배우 이무생 씨가 맡았고요. 영일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수상한 의뢰인으로는 정은채 씨가, 영일을 둘러싼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로는 김신록 씨가 열연을 펼치며 재미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런 줄타기 위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연기에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고인가? 이게 조작인가? 수렁에 빠진 진실 찾기. 강동원 표 범죄 영화 설계자입니다.